안녕하세요. 문자 오브젝트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결과물은 화면과 같습니다. 제시된 크기대로 새 도큐멘트를 열고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사각형 도구 렉탱글 툴을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제시된 사이즈 10에 14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화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도큐멘트에 클릭하고 2, 4, 1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검정으로 명칼라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상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하단 오브젝트를 정리할 텐데요. 꼭 사각형이 아니더라도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아랫부분과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복사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후에 Ctrl D를 눌러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창 모양을 만듭니다. 중앙의 창의 형태를 다시 선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단에 다시 하나 복사해 주겠습니다. 지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크기 6에 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그려 배치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위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중앙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창의 형태를 클릭해서 선택적인 해제를 해준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각형의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사각형 선택한 후에 조절점 중앙에 점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조절해줍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동하여 배치해서 복사할 텐데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며 무브 대여 상자를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복사할 거니까요. 호리젠탈 25, 버티컬 0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 23, height 16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오브젝트 앞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깔로 왼쪽 모서리 위에 조그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 사각형이 가운데 세로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거리에 배치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세로 기준선을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Make로 채웁니다. 숫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 툴 패널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페이싱을 스텝스로 바꾼 후에 5를 입력해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5개로 채우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브랜드의 expand.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상태에서 하단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하고 Pathfinder의 Unite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서리의 두 개의 점을 Shift를 누르면서 Direct Selection Tool로 선택하고 아래로 고정점을 이동해서 모양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6, 15, 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중앙을 맞춰준 후에 Pathfinder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문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문의 형태와 겹치도록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크기면 Alt 누르고 복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템 칼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의 직사각형이 뒤편으로 가게끔 어레인지를 조정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브링 투 프론트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깃발 모양을 만들 텐데요. 깃대는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길이는 16을 입력하고 앵글은 90을 지정해서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K100을 하고 면 없음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EPT 두께 지정하시고 캡은 라운드 캡으로 끝 모양이 둥근 형태를 만듭니다. 위치를 맞춰준 후에 면으로 확장합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모양보다 뒤로 가야 되니까 Ctrl Shift 왼쪽 대가를 눌러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사각형으로 깃대 위에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깃발이 휘날리는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워프를 지정하고 플래그를 쳤습니다. 네, 클릭하고 프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요. 호리젠탈의 레디오 버튼 클릭, 밴드는 50%를 확인한 후에 OK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합니다.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깃발 형태에 지정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하고 앵글 0, 왼쪽 컬러 스탑은 색상 C20, K50을 지정하고 오른쪽은 흰색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음에 추가할 추가 브러쉬가 적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하고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한 후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베너스 앤 실스를 선택하고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배너 14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 하단을 클릭하고요. 랭스 68, 앵글은 180도를 지정하고 OK를 누릅니다. 배너 브러쉬는 모양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테두리 색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면은 없음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두께 스트로크에서 1pt를 적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하고요. 도큐멘트의 빈 곳을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추가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시 추가 브러쉬를 부를 텐데요. 이번에는 아티스틱의 아티스틱 언더바 잉크입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잉크를 클릭한 후에 잉크 드랍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배너 브러쉬가 적용된 왼쪽에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할 텐데요. C20, M20, Y60을 지정해서 적용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0.5pt를 적용하겠습니다. 잉크 드랍 같은 경우는요, 드래그 할 때마다 모양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반복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너 브러쉬 위에 둥그렇게 입력될 문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리고 타입 오너 패스 툴로 입력해도 가능하고요. 이 예제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보겠는데요. 지정된 텍스트 속성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워프에 아크를 클릭하고 프리뷰 체크하고 호리젠탈 체크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7을 입력해서 배너 브러쉬와 둥그런 정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편집하기 위해서 선택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프를 사용한 이펙트 효과는요,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를 적용하게 되면 확장과 동시에 문자의 Create Outline도 적용되게 됩니다. 배너 브러쉬 위에 이동해서 배치하고요. 글자를 분리할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곡선을 그리면 선택이 더 용이합니다. 테두리만 있는 상태에 곡선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도 격리모드 상태일 때는 격리모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모두 선택되게 됩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위아래로 문자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여 분리된 하단의 문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컬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표준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방패 모양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스는 26, 하이트는 50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없애기 위해서 사각형을 원의 상단과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아래 오브젝트를 참조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합니다. 자, 방패의 끝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여 뾰족하게 만듭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중간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아래로 내려서 모양을 변형해 주고 부분적으로 패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Uniform 10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옵셋에 2mm를 입력하여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된 확대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명 컬러에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중앙의 작은 방패 형태를 더블 클릭해서 패스에 격리 모드로 들어옵니다. 격리 모드를 들어올 수 있는 도구는요, Selection Tool입니다. 격리 모드로 들어온 상태에서 Line Segment Tool로 이 방패 중앙을 분리할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방패 오브젝트보다 훨씬 밖으로 나가게끔 넉넉하게 수평과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Ctrl-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Divide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어긋나게 두 개씩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이곳에 넣어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왕관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겠습니다. 자, 미리 그려 놓았는데요. 원과 타원으로 중앙에 배치한 후에 사각형을 그리고 위아래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펜툴로 열린 패스를 두 개를 그려 배치할 건데요. 선의 두께가 균일한 이런 곡선들은요. 패스를 사용해서 직접 그린 후에 면으로 확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7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좌우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리플렉트 툴로 원의 중앙을 클릭해서 Alt와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뒤집어 복사합니다. 상단 모양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왕관 꼭대기 부분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해 보겠는데요.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지정합니다. 퍼커 앤 브로트를 클릭하여서 이곳에 마이너스 17%를 입력하고 패스를 왜곡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를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하겠습니다.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합치기 전에 중앙의 정렬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방패 형태 때문에 선택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Ctrl 숫자 2를 눌러서 잠금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운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지시된 칼라를 입력해서 명 칼라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Y100을 면 색깔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왕관 하단에 마름모 형태로 구멍을 뚫어줄 텐데요. 임의 색상의 사각형을 그리는데 Shift를 누르면서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45도 회전할 텐데요. 셀렉션 툴 상태에 바운딩 박스 조절점이 있으면 조절점 밖에 마우스를 가져가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45도 회전은 굳이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 쓰십시오. 자, 그리고 이 또한 동일한 거리에 배치를 하고 블렌드를 사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채우겠습니다. 앞서 했던 방법으로 반복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한 후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하고 블렌드 옵션에서 중간에 스텝을 3으로 지정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오브젝트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왕관 형태와 같이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중간에 배치된 마름모에 구멍이 뚫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좀 전에 배치할 때, 이게 맞지 않았네요. 이럴 때는 다시 오브젝트를 겹쳐 그리고 합쳐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나이트를 합치고, 중간에 오브젝트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좌우 오브젝트로 분리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로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을 가로질러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수직선에 선색을 지정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왕관 형태를 선택하고
제시된 명 칼날을 입력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왕관 형태 모드를 선택한 후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X, Y 옵셋과 블러의 수치를 다 1로 바꿔준 후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활용해서 깃발 형태 옆에 텍스트가 입력될 열린 패스를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제시한 조건대로 입력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오너 패스트를 사용해서 열린 패스의 왼쪽에 클릭하고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된 텍스트는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 상태에서 수직을 수직선 표시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문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맞춰준 상태로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비교합니다. 최종적인 저장 후에 답안을 전송하면 완료되겠습니다.